그럼 첫 번째 문제! 빠밤! 다음 포켓몬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에스퍼터의 포켓몬입니다. 특기가 순간 이동으로 유명한 이 포켓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1번 케이시, 2번 케이지, 3번 케이시, 4번 케이시, 5번 페이시. 아이고, 너무 쉬워서 빨리 답 적고 자도 되구만. 보자마자 정답이 바로 나왔는데.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자,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. 빠밤! 어, 할아버지와 잼빈이 둘 다 케이시라고 적었습니다. 아, 할아버지 칸닝하지 말라고요. 칸닝은 무슨 칸닝? 우리 동년배들 모두 케이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다, 이 말이야. 이따구로 쉬운 문제를 내다네. 어, 수준 떨어지는구만. 자,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케이시가 정답입니다. 맞춰버렸죠. 맞아요, 너무 쉬웠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둘 다 틀렸는데요? 아! 말이야! 아니, 케이시가 아니라고요? 바로 케이시의 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. 아! 아니, 언제부터 아이였어? 원래부터 그랬는데요?